네, 저는 한30 지금 해수로 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의 이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아, 두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첫 번째 유형은 뭐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도 기쁨도 없고 그리고 늘 세상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불안 이런 것을 가지면서 어, 형식적인 그런 그냥 종교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아,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 천국이 있다는 확신, 믿음의 확신,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기뻐요.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 자신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어떤 것이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런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려는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날의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확신. 이 시간 저는 성도가 가져야 될 다섯 가지 확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이 성도가 있어야 될, 성도에게 있어야 될 다섯 가지 확신이 이오대 확신은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한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첫째 목적은 영혼 구원.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죄님이 가까웠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불안한 것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이장 9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며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며아 나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며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래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혹시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 삼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의 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지 오래됐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진짜로 구원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구원받긴 받았는데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 예수님을 나 믿는다는데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요. 이 구원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어떤 때는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건 천국 갈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아무래나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은 구원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염려,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긴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수 없어요. 죽음이 두려워요. 왜?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그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혹시 죽었다가 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가져야 될첫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 구원받았다 나 죄사함 받았다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 세 가지 이유는 크게 보면 진짜로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긴 다는데 성령 체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가는데 성령세례를 못 받으면... 은 이런 것이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예수 믿고 확실히 구원받고 구원받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없어요. 구원파를 혹시 만나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으, 아,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됩니까? 당신 구원받은 날 알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어, 그거 모르겠는데 그럼 자기가 태어난 날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냥 하면서 여러분을 막 흔들 수가 있어. 어?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을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런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담의 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 거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안에도 이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가져야 될두 번째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삼중약속인 것입니다. 자, 다른 곳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불러놓고 마지막 설교를할때 그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 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셔서 응답받으면 어떠한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네 그의 가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성령 충만함이든 은사를 구하는 것이든 능력을 구하는 것이든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지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기도에는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만 구했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범사에 필요한 거 우리의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응답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은 그, 그 원인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안 믿기 때문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하면 어들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고는 하이 약속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는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이게 부족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풍성한 삶,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 그리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이냐면 인만웰의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임만누엘의 확신. 확신. 확신, 여러분 임만누엘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만누엘이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확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의 몸에 잉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피 흘려서 죄함받고 구원해 주시려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를 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간다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곁에서 돕는 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보혜사는 곁에서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인 우리를 돕는 분을 보내주신데, 그분을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 성령님을 보낼 것인데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16,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네,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그는 너희와 함께 그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 펴리시고 하늘로 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너희 안에 거 하신다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거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거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예, 성령 하나님께서 18절까지 보여주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임만엘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인마 누엘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두렵지 않습니다 네, 다윗이 이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누 위에 확신을 가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렵지 않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도 두렵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야곱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이제 외갓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란 땅으로. 그런데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 베겨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어디서 또 맹수가 나타나면 어쩌지? 돌 벽에 베고 들판에 자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꿈에 이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를 지키며 너를 보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은 너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모든 미래에 대한 것, 어떤 위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면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에게 최고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했는데 이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만 무슨 일을 만나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건 임마누엘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또한 가지 확신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나의 미래, 노후 건강 가정 자녀들 사업 모든 것을 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이런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이런 확신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주셨어요 정말 믿습니까? 그럼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겠어요?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아메. 영접하는 자, 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책임져 주십니다. 아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 내 노후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미래도, 나의 사업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 하냐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있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놓지도 않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 아니야. 얼마나 너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희들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왜 무엇을 먹을까? 왜 무엇을 마실까? 왜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너희들 입을 거 너희들 먹을 거 너희들 마실 거 이거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근데 왜 염려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식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사업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제가 보니까 안 믿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안 믿냐? 믿는다면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맨날 또뭐 자식 걱정해. 어떤 분은 사업에 대해서 염려해. 노후에 대해서 걱정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그건 뭐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사랑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면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니까 부족함이었고. 저 드레베카파를 봐라. 저 아궁에 들어가는 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니까 저렇게 아름다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냐 근데 왜 무엇을 먹을까 왜 무엇을 마실까 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냐고 너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가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늘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못 살아. 왜? 아 이렇게 살았다가 뭐안 되면 어쩌지? 이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여러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저희 집안에서 어때? 야,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냐 개척교회 하면 누가 너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제가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누구도 나에게 뭐 어떤 후원자가 되겠다 당신이 주의 종의 길을 가면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사람 약속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지금까지 37년 동안 목회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신다 했잖아요 네, 우리 잘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지금 오늘 다섯 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무슨 확신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 확신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십시오. 네 번째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는,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아메? 안 믿으면 계속 염려, 이런 속에서 벗어나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말 이런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뭐를 한 가지 하실 수 없어요? 무엇을 할수 없어요? 거짓말. 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약속해도, 막 어제 제가 이제 우리, 한 형제 자매 결혼식 가서 주례를 했는데, 거기서 서약이에요. 근데 서약해놓고도 안 지키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혼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도 안 해, 사람은.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약속했어도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했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변치 않으시고, 그분은 약속한 것을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을 여주까지 사랑하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한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더 확신에, 예,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한 가지 가져야 될 확신은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구원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니 구원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상은 어떻게 받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것, 영광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행한 대로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이 마지막 장이죠. 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네가 본 것과 현재 있는 것 미래 되어질 그런 일들을 기록해서 수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목사들에게 보내라겠죠 근데 이제 22장이 마지막 장인데 거기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속히올 것, 다시 재림하실것 근데 와서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거 영광을 받느냐 면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려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하는 상 주신다는 것을 이런 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왜? 삶을 보면 알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주님 앞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왜?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안 믿는 사람은요 아,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천국 가면 됐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론 우리가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 어떤 주일에 그런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일날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애비만 와서 드리고 가면은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그 교사들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들 아침에 아이들 어떻게 돼요? 가서 잠자고 있는 애 깨워가지고 가서 옷 입혀가지고 차로 태워오고 또 끝나면 데려다주고 또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또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식사 지금 뭐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면 식당에 봉사해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차량 봉사도 하는 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이런 봉사하는거나 섬기는거나 사랑을 실천하는거나 영혼 구원하거나. 이런 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에도 성경에 보면 상급 있잖아요. 근데 상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금식과 기도, 구제 이것이 경건의 3대 덕목이 나오는데 다 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때 어떤 기도를 해야 상을 받느냐? 그러면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면요, 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상을 받으려면, 여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나 또는 장로님이나 아, 집사님들 가운데, 아이고,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무슨 봉사를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는 이제 주의를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데, 내가 뭐 돈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으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한라라에서 나는 상이 없겠구나, 이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연세가 드셨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중보 기도를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여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해 가지고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그게 그분의 상급이 돼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성교지에 놀라운 붕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에요. 그 영혼 구원받는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는 내게 줄 상이 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갚아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수 없는 죽음의 고비, 40에 하나 감은 를 다섯 번이나 맞고 배가 파선해서 몇 번이나 바다에 빠질 뻔하고 강도 위험과 배고픔과 추위와 그리고 헐벗음과 자지 못함과 그거 말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속에서도 정말 불굴의 의지와 이런 신념을 가지고요. 하, 감옥에 들어가 또 나오면 또 복음전하라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했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하시냐. 왜 사도벌이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빌리포서 3장 13, 1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까지 자기가 많은 거 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것을 표 때로 삼고 지금 달려가고 있대요. 아멘. 사도 바울은 삼청전에 가서 다 주님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 상주 신앙을 다 보고 듣고 왔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같이 있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 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후로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멸류권이 있습니다. 죽고도 의로우신 재판장 그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라고. 근데 내게만이 아니라 주에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오셔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자꾸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쩔 때는 믿음, 구원받은 것같은니또 흔들리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만누엘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고 해요?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네. 여러분. 솔로몬 성전보다도 우리 몸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 그러니까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을 해서 거기서 에베를 들었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담대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무슨 확신? 하나님이 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너무나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에서 예수를 믿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랑의 확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보세요. 이제 그때부터 얼마나 기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지 말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 인마 누엘 확신이 있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원한 상급과 영광의면류관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 안 합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을 얻기 위해서 뭔가 그런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일을 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주님 나라의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거. 그 영광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십시오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원권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적당주의 신앙성을 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